안녕하세요. 폴드랑입니다. 심플 깔끔 레벨업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녀석입니다. 네, 완전 공짜 뒤돌리기죠.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점자들 얘기죠.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살짝 까탈스러운 녀석일 것입니다. 키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. 키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. 스트로크에 망설임이 실리는가 자신감이 실리는가는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죠. 배치도 잠시 살펴주시고요. 일반적으로 뒤돌리기를 공략할 때 선택하는 두께는 2분의 1입니다. 상중하 당점 설정만으로 큐볼 라인을 컨트롤하기 가장 편한 두께이기 때문이죠. 네, 현 배치에서도 2분의 1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. 하지만 문제가 있죠. 2분의 1 두께를 사용했을 때 1표 접고 동선이 대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. 폴드랑 마음먹었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한 1표 접고 동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절대 까먹지 않도록 완벽하게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. 다음 전개도를 봐주시죠. 1표 접고는 센터 스팟, 큐볼은 두 칸 기울기로 배치된 상황입니다. 네, 이제 완벽한 2분의 1 두께를 공략해보겠습니다. 큐볼이 두 칸 기울기에서 입사할 때 1표 접구는 큐볼 입사 각도와 완벽한 대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 외우기 정말 쉽습니다. 절대 까먹을 수도 없습니다. 5초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엔 현재 배치도 상황입니다. 1표 접구 진행 방향 살펴주시고요. 큐볼 기울기는 두 칸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. 1표 접구가 센터 스팟에서 한 포인트 내려간 위치죠. 단축 10포인트에서 간단히 공 하나 정도만 안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제 당점 설정만 정확히 해주신다면 무조건 1득점이죠. 2시 30분 3팁입니다. 네,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배치에서 더 이상 애먹으실 필요 없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. 바로 이 상황인데요. 네, 키스입니다. 2분의 1 두께에서 아주 살짝 더 두꺼워진다면 2표 접구와 키스가 발생된다는 것이죠. 그렇다고 3분의 1 두께를 사용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. 네, 정말 운 좋게 키스가 빠져준 상황이죠. 3분의 1 두께는 2표 접구와의 키스, 그리고 가 지점에서 큐볼과의 키스까지 숨어있죠. 곤란합니다. 뭐야,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시면 폴드랑 서운합니다. 이 배치에서 만들어지는 두 공의 라인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이와 유사한 뒤돌리기 배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. 기본이면서도 완전 중요한 핵심 라인입니다. 꼭 마스터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.
러닝타임이 살짝 남는 관계로 재미있는 라인 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. 큐볼 20에서 코너 공으로 보내주면 3쿠션 7, 한 바퀴 돌아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옵니다. 네, 2공 치면 제자리죠. 외우기 정말 쉽습니다. 후다닥 써먹기도 딱이고요. 오늘도 폴드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건강 꼭 챙기시고요.